광주가 고향인 박양우 전 광주 비엔날레 대표가 신임 문화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광주와의 인연이 남다른 장관이어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 문화계의 기대가 큽니다. 이 소식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문화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큰 틀이 그 당시에 그려졌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고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7가지 주요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광주 비엔날레 대표를 지내면서도 아시아 문화전당과 비엔날레의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를 볼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광주는 미술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의 문화와 각별한 인연을 지닌 박 장관의 입각에 지역 문화계가 거는 기대는 큽니다. 개관 이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수장을 임명하고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정비해 아시아의 문화발전소라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장관이만큼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지부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도 시급합니다. 광주 문화계의 수건인 국립미술관 광주문헌 유치에 박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